그 뭐 두카티 보면 야시리하이 해가지고 그 배터리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. 아, 요게 마그넷 코일입니다. 요 반대편에 걸리는 게 마그넷 로터라고 하는데 스테이터, 요게 플라이휠 겸 이제 그 발전기에 마그넷 자석부터 있거든요. 요 반대편 안쪽에 이제 플라이휠 겸 이제 마그넷 로터를 담당을 합니다. 얘가 모든 오토바이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플라이휠 역할 겸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마그넷 로터가 있어요. 스테이터 로터라고 부르거나 요 보시면 제너레이터 로터라고도 불리고 때로는 플라이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네, 4기통 스타터 모터는 4기통 엔진의 스타트 모터 가지고 2기통 엔진 또는 단기통 엔진 시동 못 걸어요. 4기통은 6A 배터리를 물려놓고도 크랭킹이 되고 시동이 되는데 단기통 250cc 이상 V트윈의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들은 6A짜리 배터리 물려놓고 크랭킹하면은 보라는 갑니다. 시동은 못 걸어요. 끼리끼리끼리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V트윈 1000cc는 안 돼요. 그냥 안 돼요. 아무튼 그래서 2기통 1000cc 또는 단기통 500cc 이상급 바이크들은 스타트 모터가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스타트 모터를 돌려줄 만큼 매우 강력한 고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가 합니다. 그에 비해서는 4기통 엔진은 솔직히 이제 후 불면은 시동 걸릴 정도로 잘 걸려요. 다기통 엔진이 효율적이죠. 다기통. 그러니까 뭐 병렬형 엔진? 직렬 또는 병렬형 엔진들이 효율이 좋습니다. 지금 제 알천에도 6A짜리 배터리가 꼽혀있는데 ABS도 없고 뭐 이러니까 6A 꼽아놓고도 잘 타고 다녀요. 그렇죠. 자동차 배터리에 비해서는 아 이것도 있어요. 그 알리가이지 우리가 보면 점프 스타터 있죠. 이제 오토바이에 쓰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에다가 점프 스타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 있잖아요. 걔네들이 보면은 자동차 보면은 이제 4기통에 2000cc급 뭐 승용차까지는 점프로 시동이 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2000cc급까지 시동 거는 점프 배터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2기통 1000cc 오토바이에다가 점프 물리면 시동이 걸릴까요? 안 걸릴까요? 안 걸려요. 못 걸어요. 4기통 이제 바이크들은 시동 걸고도 남는데 2기통한테는 택도 없습니다. 뭐 두카티들 얘네들도 보면은 힘겹게 크랭킹 하죠. 여유롭게 부다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끼 하면서 억지로 돌린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은 배터리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. 그 오토바이 배터리 용량 큰 거에 필요한 스타트 모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리는 2기통 엔진인데 그 뭐 두카티 보면 야시리하이 해가지고 그 배터리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. 어떡하겠어. 작은 배터리를 최대한 그 시동은 겨우 걸 수 있는 작은 배터리를 넣다 보니까 얘네들 스타트를 몇 번 실패하잖아요.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점프 걸어야 됩니다. 시동 안 걸려요. 고배기량 단기통 2기통 바이크들은 냉간 시 추울 때 스타트를 한 방에 못 걸면은 그 집에 다 갔다 와야 돼요. 점프를 해서 걸어도 시동 안 걸립니다. 많이 필요하죠. 할리는 배터리 30A짜리 이런 거 들어가던데요. 보니까 30A 이런 거 들어가던데 20몇 A 30몇 30A 봐. 21A잖아. 21A 이거 배터리도 이거 졸라 비쌀걸요. 할리가 배터리 용량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. 이건 몇 암페어인데 이거는 조금 착하네. 12A 무슨 할리인데 12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지. 효율광이라기보단 타는 재미가 있죠. 졸라 재밌어요. 10만원? 생각보다 안 비싸네. 그 자동차용 옛날에 티코용이 아마 30A인가 그랬었지 않나요? 아 시동 버튼 누르면은 S1000에는 있습니다. 근데 제 알차는 그런 거 없다. 미제 배터리 와 졸라 크다 진짜. 근데 이거 액 붙고 있는 배터리는 쪼맨한데 쪼맨. 19A 순정 배터리가 12A 19A 30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. 이지스타트가 저거 아니에요?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발전기 쪽에서 전기가 올라오면은 그 릴레이를 닫아주는 거. 레플리카에는 기본적으로 순정 스티어링 댐퍼가 장착이 다 돼 있어요. 전부 다. 그 GSX R600, R750, R1000 시리즈는 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심지어 TL1000S, TL1000R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전자식 댐퍼는 08년식 R1000 이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08년식 R1000부터인가? 05, 06부터 들어갔나? 아무튼 그래요. 그
0506인가 1단원은 0506은 확인이 안 됐는데 0708에는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었어요. 걔네들은 그 전자식 댐퍼를 그냥 뽑아버리면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 사제 전자식 댐퍼 말고 그냥 수동식 댐퍼 뭐 올린즈 댐퍼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 장착을 하면은 그 LED 그러니까 그 소거제 경고등 소거 모듈 같은 게 필요했어요. 근데 전자식 댐퍼 속도 감응식 뭐 전자식 댐퍼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사제로 다는 올린즈의 그 수동식 그 스티어링 댐퍼보다는 그런 게 좀 세진 않았어. 이게 달려 있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엘리미네이터까지 다 있네. 이거 경고등 소거기까지. 이거는 순정 댐퍼 아닙니다. 올린즈의 아 올린즈 맞는가 보다. 가격을 보니까 기통당 최적이 일단은 리터가 마지노선이에요. 기통당 그 엔진 반응이라든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버리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엔진이 최고 출력 위주보다는 토크 위주 엔진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쥐어짜면서 최고 출력으로 낼 수 있는 머신급의 그런 퍼포먼스를 느낀다면은 리터까지가 마지노선이 맞습니다.